이제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 요 내용을 이제 어디다 기록을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누가 기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기록하든 위 변조가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기록하느냐는 걸 이제 그게 관심사가 될 텐데, 그것이 1세대 블록체인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북키퍼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4세대에는 채굴자가 없습니다. 채굴자가 없고 이런 시스템, 온누리부터 해서 가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실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여기 들어오는 그림이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이건 표준화폐나 무인은행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가지가 차량이 아니라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도로는 이제 뭐 편도 1차선 도로도 있을 거고 왕복 4차선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양한 도로가 있죠. 어쨌거나 그 도로들은 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무 위에 그루터기가 있고 다음에 수풀, 온누리로 이어지는데 온누리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지구 표면 전체고 다음에 수풀은 보통 국가입니다. 아니면 주일 수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이죠, 성. 그것이 하나의 수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그루터기, 요거는 시군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광역시예요. 광역시나 도, 제주도 이런 것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그루터기 자체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하위 그루터기가 시군구가 되고 이제 나무가 읍면동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시는 다른 용도의 표시인데 지금 이 들어왔네요.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한다면 차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궤도나 철도, 항공도, 항로라 그러죠. 비행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선박이 다니는 길, 전철이나 열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게 도로는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교통수단 역시도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를 다 포함해서 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지입니다. 가지는 도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에 할당되어 있는 이제 웹 오브젝트, 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 웹이냐니까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1세대 같은 경우, 2세대 같은 1, 2, 3세대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론적으로는 IP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 프로토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어쨌거나 웹을 전제해서 가시 프로토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가시 프로토콜이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뭐 4세대 같은 경우는 시당초 IP 프로토콜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쓰는 IPv6 버전 IPv6 버전으로 통신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신 상태에서 실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입니다. 요 정보들이 기록되는 곳이 바로 가지입니다. 최말단이죠. 그죠?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그루터기 숲을 온누리는 가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무부터 해서 이 온누리까지는 이거는 이제 교통 체험 모듈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녀석 나무가 하는 것은 어떤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교통 체험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은 제주도 한경면, 그렇죠? 제주시의 한경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면 내에 오가는 차량들의 어떤 교통 플랜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무. 한경면에 할당되어 있는 나무에 할당된 교통체험 모듈이죠. 요거는 이제 표준화폐 알고리즘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표준화폐 알고리즘에서는 나무는 어떤 여러 개의 어떤 가지라고 하는 전자지갑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인데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터기는 역시 그루터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 제주시면은 제주시를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 전체의 교통 제어 모듈이 그루트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풀은 제주도 전체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교통 제어 모듈입니다. 교통 제어 모듈은 뭘 하느냐니까
지금 이게 동작하는 이 차량들이 다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얘네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어디로 경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율차량이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지만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동작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시작 도착 시작 지점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그리고 경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몇 번 도로를 따라서 가고 어느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속도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걸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결정하는 역할이 바로 이 나무부터 해서 온누리까지입니다.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냥 도로에 요 도로 오브젝트죠. 이러한 정보입니다. 바로 요 블럭과 각각의 요 정보들이 기록되는 곳이 바로 가지입니다. 도로마다 가지가 다 할당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의 도로는 각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통과하는 자기 위를 주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 그 차량들이 어느 지점에서 핸들 각도가 어떠했고 어떤 지점을 언제 통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제어 모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제어 모듈인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들은 다 이제 AI 모듈인데 AI 모듈 중에서도 이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있어요. AI 모듈에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아마 제일 먼저 활용된 AI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경로 탐색이죠. 바둑도 마찬가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도 사실상 경로 탐색입니다. 경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다수의 경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로 탐색이죠.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목적지에 가장 최단 시간에 도착할 것인가 요건데 요건 좀 이따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바로 그냥 연결되는군요. 그게 교통계획입니다. 보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AI 수업을 들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수업을 보면은 저희가 올린 강좌들 중에서 쭉 밑에 보시면은 밑에 여기 있죠. 대학 1년차의 AI 팩맨이라고 버클리 CS1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Introduction to AI도 있고 텐스플로우 말씀드렸던 텐스플로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요거 여기 있는데 요건 뭐냐니까 자동차가 앞을 볼 수 있는 자동차에게 눈을 사람의 눈과 같은 시각적 정보 처리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의 요 강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요 버클리 대학의 AI 팩맨이라고 여기 강의가 한 65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클리 대학의 이번 코스는 버클리 대학의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각 버클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커리큘럼 같은 순서로 해서 한국어로 제작한 강의입니다. 거기 이제 AI 팩맨이에요. 요게 65개 강좌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요 주제입니다. 요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이걸 지금 컨트롤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이 노란색 보이죠? 그죠? 여기가 에이전트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 고스트들이에요. 이 고스트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있는 이 점들을 다 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봤던 거 버클리 대학 CS188 수업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강화 학습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요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 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밑에 뭐가 뭐 울렁거리고 있죠. 요 녀석들 이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것도 우리가 다 살펴야 될 텐데 이게 그 산 등산하는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은 눈을 감고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할 때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위험들을 감내하면서 확률적으로 오른팔을 오른발 오른쪽으로 내딛는 것이 좋을지 왼쪽으로 내딛는 것이 좋을지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들 우리가 또 주파이트라고 하는 툴로서 파이썬 툴입니다.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 쓰일 내용들은 이미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원 특허 출원 공개된 것 중에서 자율주행 차량 및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나중에 링크를 제가 끌어놓을 겁니다. 끌어놓을 텐데 요 시스템에 이게 2014년인가 이때 공개된 특허 출원인데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니까 이런 거 만들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만드는 것들은 이 수업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럴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버클리 대학의 CS188 과정 따로 있죠.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과정이죠. 여기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고 왔다고 가정을 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뭘 하느냐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제어 모듈 있고 이제 그루트기 제어 모듈 각각의 제어 모듈들이 역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제주도로 할 것이고 실제 나중에 테스트 주행도 제주도에서 하게 될 텐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스타트 지점이 파란색 지점이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이 엔드 지점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짙은 부분이 장애물입니다. 차량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여기에 도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찾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걔가 지금 이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건 트레이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코스트를 피해가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코딩할 때는 이게 코스트가 아니라 다른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을 피해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각 차량의 목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렇게 이제 코딩할 텐데 이걸 AI 코딩이죠. 일종의 인공지능 코딩입니다. 기본 원리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요 알고리즘대로 이거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지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수업을 다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디 설명하고 있느냐니까 대학 1년차 AI 팩맨 버클리 수업 있죠. 강의 에피소드 65개 있잖아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의 2도 2동, 뭐 3도 1동, 용담 1동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읍면동에 할당되는 그루트기가 있고 제주시에 할당되는 어떤 그루트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루트기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동 시골 같으면 면이죠. 한경면 그 면 내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 나무 제어 모듈이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읍면 동네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통 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사실상 이 나무 제어 모듈에서 모든 정보 교통 그걸 다 수립을 하긴 해요. 두 번째는 그루트기 제어 모듈은 하나의 시군구 내에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는 어떤 교통 플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시 3도 1동에서 방금 본 것처럼 어디 있나요? 그럼 여기 있죠. 제가 여기서 3도 1동이라고 여기 보이죠. 그죠? 3도 1동 내의 어떤 지점에서 3도 1동 내의 어떤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의 그 차량이 어떤 경로로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지를 이렇게 요 루트, 요 방식 있죠. 요 방식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나무 제어 수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3도 1동이라고 하는 데서
옆에 있는 2도 1동이라는 데로 가려고 한다. 이거는 그러면 나무 하나의 나무에서 다른 하나의 나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의 주행 경로 작성하는 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니까 그루트기, 그것도 하위 그루트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루트기 중에서도 상위 그루트기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루트기가 하위가 있고 또 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풀제어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제가 제주시에서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그럴 때 경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하고 서울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럴 때는 뭘 써야 되죠? 배를 타고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그렇죠? 마찬가지 교통수단 속에 비행기와 선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행기와 선박과 차량을 적절히 조합해서 주행 경로, 이행 경로,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수풀 제어 모듈이 할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 제어 모듈은 제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일본의 오사카나 교도로 가려고 한다. 그럼 오사카 혹은 교도, 교도로 가려면 일단 오사카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제주도에서 일본의 교도로 가는데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리고 루트를 결정하는 것이 온누리 제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 모듈을 다르게 하는 거죠. 제어 모듈을 다르게 한 다음에 실제 그러한 제어 어떤 차량 운행 혹은 선박 운행을 실제로 제어하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나무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제주도에서 일본 교도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공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환경면에서 제주도 공항까지 가는 교통 플랜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것은 나무 제어 모듈이 할 역할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코딩하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거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AI로서 실제로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이 AI로서 결정을 하고 경로가 탐색되고 난 다음에 실제 주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주행을 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눈을 감고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할지 결정하는 것은 AI 모듈이 담당을 하고 AI 모듈이 결정한 경로에 따라서 실제 주행을 할 때 차량이 눈을 감고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